시골에 와서 한 가운데 정용춘 목사님을 통하여 1987년 미주안인 예수교 장로의 총회신학교로 설립되었습니다. 정용춘 목사님께서 31년 동안 섬기시어 2018년 9월 2일 은퇴하시고 김성국 목사님이 신임 막장이 되셔서 이사님들과 교수님들과 모두 수고와 기도로 더욱 신실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까지 496명의 졸업생을 배출케 하셔서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인정받는 개혁주의 아닌 신학교로 발전시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본 신학교는 목회학 석사, 교육학 석사, 선교학 석사, 여교학과 그리고 신학대학 과정과 캐나다 분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회학 석사는 3년 동안 53과목과 106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학위를 받게 되고 신학대학 과정은 4년 동안 67과목을 133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신학교에서는 졸업한 모든 졸업생들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전도사로 미국 각 지역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 일본, 터키, 멕시코, 니카라과 등지에서 복음사역에 힘을 다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개혁신앙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48명의 재학생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력있고 신실한 개혁주의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